23번째 시간이네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과세 표준으로 들어갑니다. 103페이지. 자, 이번에는 과세 표준의 포인트가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자, 앞에서 뭐가 결정됐다? 취득 시기. 취득일이 결정됐죠? 그럼 취득일이 결정됐다는 얘기는 취득 가격, 가액이 결정됐네. 그래서 취득가액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래서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배웠어요?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한다. 취득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가액 결정방법, 과세표준 결정방법, 얘도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그래도 역시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3쪽 나와 있죠? 꼭대기 보면 과세표준에 뭐를 곱한다? 과세표준을 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그죠? 과세표준 취득가액을 그 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에요. 취득 당시 가액을 뭐라 그런다? 신고한다.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20억, 20억, 20억 연부로 취득하면 무슨 금액을 신고하라? 20억, 20억 연부 금액을 신고하라. 연부 금액 밑줄 긋고 나와 있죠? 그리고 괄호 조심해야 돼. 연부 금액은 총자가 들어가면 안 돼. 매회. 아까 20억, 20억, 20억.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면 옆에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 왜 포함해? 돈이 나간 거니까. 포함해야죠? 포함. 그래서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은 계약서를 들고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 신고한 가액. 자, 이렇게 해서 신고하라. 원칙. 그럼 예외가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정부 결정가액이에요. 시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감액. 시세의 7, 80%. 그러니까 신고하세요. 근데 정부가 뭐를 만들어 놨다? 시가. 시가표준액 밑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제시해 놨어요. 이 밑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뭐를 과세표준으로 하겠다? 시가표준액. 그 얘기잖아요. 예외. 박스만 알면 돼요. 신고 또는 신고가에게 표시가 없다. 1번은 뭐다? 무신고했다. 무신고하면 취득가액이 제로잖아. 그럼 뭐를 과표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표시가 없다. 표시가 없는 거는 뭐야? 상속증여. 상속증여는 취득가액이 제로잖아. 상속증여는 취득가액이 제로죠? 뭘로 취득세를 계산하겠다? 시가표준액으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이야.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 103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결국 뭐다? 개인 간의 거래는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이잖아. 개인 법인을 불문해요. 개인도 취득세, 법인도 취득세.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면,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가액이야. 그러나 상속증여는 거래가액이 없지.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여기 봐요. 상속증여도 금액을 적고 들어갈 수 있어. 금액을 적는 순간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적게 적었다. 그럼 적게 적으면 뭐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둘 중 비교해서. 그러니까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해. 그럼 이거 개인 간의 거래잖아. 그러죠? 그럼 적게 적으면 이걸로 하고,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 근데 적게 적거나 무신고하면 나중에
취득세에 최대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돼. 세금은 덜 나와. 덜 나와요. 적게 적으면. 그러나 과태료가 차후에 부과돼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적고 적게 적고 다운 계약서로 들어가면 이걸로 해. 덜 나오는데 과태료가 차후에 부과된다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특례 별 하나 딱 붙이고 특례 이거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 그리고 연부로 취득하면 언제나 뭐를 쓴다? 연부금액은 꼭 따라들어 다니는 거예요. 왜 앞에 사실상이 붙었어? 취득가액, 거래가액을 언제나 확인이 가능한 거래이므로. 그래서 이해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나 이해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객관적이므로. 그래서 1번부터 몇 번? 6번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아까 배웠잖아. 국가 등 날짜도 믿어주고 가격도 믿어줘. 2번은 뭐다? 수입에 밑줄 긋고. 3번은 공경매. 자, 3번 공경매로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야?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알아들었어요? 그럼 취득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매로 취득하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 경락대금. 경락대금 속일 수가 없잖아. 경락대금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그 다음 판결문도 아까 배웠죠?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확정된 것만 믿어준다. 그래서 화해 등은 제외한다. 그럼 화해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아니면 다 일로 가는 거야. 무조건. 결정방법. 화해 조서는 이거를 안 써. 그럼 일로 가라 이거지.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한다. 아, 이게 아닌 거는 다 위로 가는 거야. 위로. 자, 그 다음 오른쪽 법인장부 증명. 법인장부 아까 배웠잖아. 날짜도 믿어주고 가격도 믿어줘.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 분양가격. 객관적이지? 분양가격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6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신고서를 법률에 따라 신고서를 들여 검증받은 거야. 검증.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검증 절차를 마쳐야 돼요. 이렇게 거래했습니다. 중개업자가 끼면은 검증 절차를 누가 해줘? 중개업자가. 그럼 물건 소재지 며칠 이내에 검증 절차를 마쳐야 돼. 며칠 이내. 그 30일 이내에 법이 바뀌어요. 올해. 작년까지는 60일이었다고요. 검증 절차 세금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거래했다고 신고하는 거야. 그럼 신고하면 앞에서 공무원이 즉시 뭐를 줘? 신고 필증을 줘. 알아들었어요? 그럼 믿어준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믿어주는 거는 몇 개야? 6개야. 6개. 국, 수, 공, 판, 장, 검증. 6개. 이 6가지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이 검증을 조심해야 돼요. 검증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검증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야. 이 믿어주는 거는 5개가 있어요. 취득일은. 이 5개는 뭐라고 배웠어요? 아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따진다고요. 자, 계약서를 들고 신고 들어가잖아. 계약서를 들고 중개업자가. 그럼 계약서에 뭐가 찍혀 있어? 취득 시기가 적혀 있지? 취득일 1월 20일. 그 다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찍혀 있잖아요. 그 다음 취득 가격. 예를 들어서 5억이야.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그냥 줄인 거예요. 오, 이렇게 찍혀 있잖아. 이렇게 이날 거래했습니다. 신고하지? 그럼 취득일이잖아. 검증이잖아. 취득일은 바로 뭐다? 계약서를 인정해요.
인정하니까 취득일은 언제라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취득가액은 뭐예요? 과세표준. 이거 과세표준이잖아. 그럼 과세표준은 언제나 5억을 인정해.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검증 사실상 취득가액, 과세표준. 그래서 검증은 취득 시기를 물어보느냐, 과세표준을 물어보느냐가 출발점이 달라요.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니까 바로 계약서를 인정한다고, 1월 20일. 그러나 이 5억은 검증받았지? 검증받은 거는 원칙이 5억을 인정한다. 5억을 뭐라 그런다? 세법용어로 사실상 취득가격. 그럼 과세표준 결정 방법은 뭐다? 6개는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가운데 별 딱 붙여 검증. 검증 나왔잖아. 별 딱 붙여 취득 시기 물어볼 때는 무조건 뭐다? 계약서를 인정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니까. 그러나 과세표준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자, 여기 보자고요. 그럼 원칙은 5억을 믿어줘. 올해 법 바뀌었어. 봐요. 5억을 하면 신고필증 이거 나오잖아. 그럼 신고필증을 갖고 우리는 취득세를 신고하러 갑니다. 계약서와 함께. 근데 5억 이거 엉터리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사고 팔았잖아. 6억에 판 거야. 예를 들어서 6억에. 근데 신고할 때는 5억에 신고한 거야. 그럼 매도자는 6억에 세무서에 신고하지? 나는 5억에 샀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확인된 금액이, 국세청을 통해서 확인된 금액이 6억이라면 과세표준은 이게 아니라 1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2회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2회로 가는 거야. 이게 적은 경우, 이게 적고 이게 크고. 그래서 뭐야, 확인된 금액이지? 이게 적잖아. 이게 적은 경우는 5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법조문이 뭘로 바뀌었다? 확인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이게 법 바뀐 거 책에 없어요. 지금 통과됐다고요. 그래서 개정법은 제가 다음 주 중에 개정된 거 프린트 별도로 나가요. 작년까지는 뭐다? 5억을 인정했어. 그죠? 6억에 팔았는데. 그럼 매도자는 6억에 세무서에 신고하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럼 지자체가 6억을 확인한 거야. 국세청을 통해서. 그럼 과세표준이 이해가 아니라 이해다. 포인트는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 6억보다 적은 경우는 5억으로 하지 않고 6억으로 한다. 큰 경우 하면 틀려요. 이게 뭔 뜻이다? 6억보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5억으로 하지 않고 뭐다?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큰 경우 적은 경우? 뭐보다 적은 경우?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꼼수 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결정했어? 과세표준 결정 방법. 뭐만 알면 된다? 유상.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유상이야. 자, 넘어가죠. 106페이지 4번 별 하나 딱 붙여. 106페이지 4번 붙였어요? 법인이 아닌 자. 누구야? 개인. 법인인 자 하면 안 돼. 법인이 아닌 자. 개인. 출발이 법인이 아닌 자야. 법인인 자 그럼 무조건 땡. 뭐 한 거야? 개인이 뭐해서 건축하거나 대수선 한 거야. 대수선. 건축하거나 대수선. 뭐 신축, 중축 다 이런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포인트가 90이야. 시험은 80 틀려. 그래서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는
다음에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포인트는 숫자 갖고 장난쳐. 법인이 아닌 자, 건축하거나 대수선. 자, 여기 보자고요. 자, 신축을 합니다. 개인이. 개인이 하는 거야, 개인이. 신축. 자, 공사비. 공사비가 100억이야. 100억. 공사비 100억. 알아들었어요? 100억. 인테리어 해야지. 인테리어 비용이 20억이야. 그럼 총 공사비가 얼마야? 120억.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가 돼? 120억. 알아들었나요? 그럼 120억을 어떻게 하라? 증명하라 이거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팔아먹을 때 취득가액을 120억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이거는 공사를 시작하잖아? 공사를 누구에게 맡긴 거야? 100억은 법인에게 맡기는 거야. 공사를 법인에게 맡겼다고요? 그럼 100억 장부로 입증하라 이거지. 알아도 법인 장부에 100억 거래 내용을 적잖아. 100억을 입증하라. 그 다음 인테리어는 개인에게 맡긴 거야. 그럼 개인은 장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럼 뭐를 주고받아? 세금 계산서 등을. 20억. 저 얘기 잘 들어. 그래서 합쳐서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증명하면 120억을 인정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숫자 갖고 장난쳐. 100분의 90. 시험은 어떻게 나와? 100분의 80 하면 틀려. 박스. 1번. 1번은 뭐다? 법인 장부로 증명하라. 공사를 법인에게 맡겨서. 자, 2번. 법인 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개인에게 맡겼다고요. 그럼 개인은 뭘로 증명하라? 세금 계산서로 증명하라. 3번은 볼 필요 없어. 합쳐서 90% 넘게. 숫자. 이거 어떻게 정리해? 개인이. 개인이잖아. 학교를 어디 다녀? 건대 다녀. 건대. 건국대학교. 건대 다녀. 건대. 건대는 어디에 있어? 교육상. 대구에 있어. 대구. 대파리 하면 안 돼요. 개인이 학교 어디 다녀? 건대. 건대 어디에 있어? 대구에 있어. 대구 90%.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 학교 건대 다닌다고. 내 첫사랑의 여자가 건대여서 진짜 잘난 척 뒤지게 했어. 어디다 다녔어? 이 강남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를 하다가 시집가서 아주 그 위세가 있잖아. 변호사보다 더 세. 아, 진짜 똑똑하니까. 개인이 건대 다녀. 건대? 건대 어디에서? 교육용은 대구에서. 대구 90. 대파리 하면 틀려요. 이 정도만 숫자만 알면 돼요. 아, 대구만 알면 끝나잖아. 대구. 못 찾아. 대구가 뭐야? 대수선. 대. 약자. 아직 차. 이제야 간신히 찾았네. 대수선의 대야. 자, 그 다음. 107쪽. 간주취득 등. 이제는 간주취득증이잖아. 자, 1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했다. 그러면 원칙 밑줄 그어. 밑줄 그어.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하고, 그 다음 두 가지는 뭐다? 소요비용. 건축 개수 등은 원칙이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러나 첫 번째 줄 밑축을 줘. 신제축은 제외. 신제축은 제외. 신제축은 뭘로 간다? 소요된 비용으로 하라. 그 뜻이에요. 신제축은 첫 번째 줄 증가한 가액이 없죠? 신축 처음으로 짓는 거. 재축 멸실되고 다시 짓는 거야. 그럼 신제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 그냥 첫 번째 괄호가 뭐다?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그럼 제외해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소요된 비용. 밑에 나왔네. 박스가. 밑에 박스. 자, 신제축만 뭐다? 소요된 비용. 나머지 증축계수나 다 증가한 가액 다 있는 거예요. 밑에 박스. 신제축은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왜? 증가한 가액이 있으니까. 박스. 자, 그 다음 108페이지. 지목 변경. 아까 설명했어요.
개인 법인 반드시 구분해야 돼. 개인은 투기 목적. 1억짜리가 5억 됐지? 4억 증가한 거예요. 개인은 증가한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 자, 예외. 밑으로 중간에 내려와 예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 법인장부에 밑줄 그어. 그래서 법인장부로 비용이 입증되면 법인은 무조건 뭘로 간다? 그 비용. 그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에요. 공사비. 그러니까 개인은 원칙이 뭐다? 증가한 거예요.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그 비용.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비용. 그 비용이 뭐다? 소요된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개인은 비싸게 걷는다? 투기 목적 증가한 가액. 아까 분명히 했어요. 나머지는 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요. 111쪽. 자, 세율. 자, 이 박스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알아야 돼. 박스 이거. 박스. 세율.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박스 부분입니다. 박스. 자, 표준 세율. 표준 세율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 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을 곱합니다. 자, 칠판 한번 봐요. 취득세는 뭐다? 물세. 물건 보고 과세하는 세금. 그럼 물세니까 일정하게 무슨 세율을 곱한다? 비례세율을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래서 비례세율 어디서 만든다? 법에서. 물건가에다가 일정하게 곱하는 거예요. 상식이 뭐다? 상가를 분양받죠. 상식이잖아 이거. 상가를 분양받으면 취득세만 몇 프로야? 4%. 1억짜리도 4%. 20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안 써요. 자, 법에서 만든다. 법에서 만든 거를 이해를. 지방에서는 뭐와 뭘로 나눈다? 표준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로 구분합니다. 특례세율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표준세율은 꼭대기 조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조정이 가능한 까만 거, 조례에 의해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 무겁게 매기는 것은 탄력세율이 아니고. 그럼 100분의 50은 무슨 세율만 가능하다? 표준세율만. 그래서 나왔잖아 거기요.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옆에 탄력세율이잖아. 그래서 표준세율은 항상 탄력세율이다. 정리됐죠? 자, 지금부터 이제 박스. 박스 개정법이 두 개가 있어요. 개정법이 두 개가 있다. 자, 잘 봐요. 원인이 뭐다? 유상. 원인을 먼저 봐요. 문제 풀 때 유상. 두 번째 원인은 뭐다? 상속. 세 번째는 뭐다? 증여를 얘기해요. 네 번째는 뭐다? 원시. 원시. 다섯 번째는 묶어야지? 공유. 합유, 총유, 분할 등기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다섯 개로 나누어서 표준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 일정한 비율이 다르지? 다름으로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이게 다 비례세율이야. 표준세율 중. 비례세율인데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잖아.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안 써요. 합산을 안 한다고요. 물세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매김으로 합산을 안 해요. 자, 그럼 유상. 옆에 딱 적어. 유상은 대표주자가 뭐가 있다? 매매. 그리고 출제는 매매라고는 안 나와. 다 맞추니까 교환. 딱 적고. 교환은 유상이다.
교환, 유상 옆에 적으라고요. 아, 적혀 있네. 비고에 매매, 교환, 공경 매는다. 대가를 주는 거지. 오른쪽에 교환의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잘 봐요. 자, 농지, 농지를 유상 이전 받으면 3%, 외는 4%, 주택은 아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세율이 1%, 2%, 3%, 최대 4%까지 있다. 이렇게. 세율을 분석을 잘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개. 괄호 나와 있죠? 전, 탑, 과목. 네 개를 얘기해. 그럼 네 개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 3%. 임야를 돈 주고 사면 4%. 상가를 돈 주고 사면 4%. 네 개를 뺀 나머지. 자, 이제 주택을 분석해야 돼. 주택 이제. 이게 계정법이라고요. 자, 여기 봐. 1%는 6억까지. 6억까지는 1%야. 5천만 원짜리도 1%. 8천만 원짜리도 1%. 3억 5천도 1%에 6억까지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이걸 잘, 두 번째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 9억 이하는 절대 2% 하면 틀려. 이건 작년 답이야. 1에서 3%까지 세분화를 시켰다. 이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2%가 없잖아. Y는 3분의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 식을 통해서 1에서 3%까지 적용하겠다. 법 바뀌었어요. 그럼 9억 초과는 똑같아. 9억 초과는 똑같아요. 9억 초과는 몇 프로다? 3%. 똑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법. 이거.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을까요? 6억까지는 무조건 1%. 6억 초과는 무조건 3%. 가운데 있는 거는 세분화 시켰어요. 왜? 꼼수 부리니까. 여기 봐. 계약서를 6억 500에 썼어. 네? 6억 500에 쓰면 몇 프로야? 6억 500에 쓰면 2%잖아, 작년까지. 6억 500에 쓰면 500을 낮춰 6억에 써. 그럼 1%로 바뀌잖아. 그럼 1% 차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차이 나는 거예요. 자, 다시 9억 500에 써. 계약서가 9억 500이야. 그럼 몇 프로로 가? 몇 프로로 가? 3%로 가잖아. 그러니까 9억에 쓰는 거야. 그럼 몇 프로로 가버리더라? 2%. 그다음 근접해서 이제 가격이 있을 때는 낮춰서 적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시킨 거야.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7.5억에 거래했어요. 7.5억에 거래했어요. 그럼 작년의 답은 뭐야? 2%야. 시험은 2% 나오면 무조건 틀려. 가액에 따라 달라. 그럼 7.5억에 거래했으면 공식을 대입해야지. 알아들었나요? 7억 5천이야. 곱하기. 다 억이야. 3억분의 2억. 빼기 3억이야. 그러면 세율이 나온다 이거지. 아, 7.5억에 거래했다고. 3분의 2 빼기 3. 이 공식을 통한다. 그럼 스마트폰으로 때려봐요. 몇 프로인가. 때려봐. 스마트폰. 7.5 곱하기 2. 억은 신경 쓰지 마. 나누기 3 빼기 3.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라고.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렇게 7.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어? 2억이나 2가 나와? 그 2가 나오면 뭐야? 2%를 적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7.5억까지는
2%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7.5억까지는 작년보다 세율이 줄어들어.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이제 7.5억 밑으로는 작년보다 2%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계산하면은. 그럼 8.5억이야. 한번 해봐요. 8억 5천에 있었어. 똑같은 식은 8.5 곱하기 2 나누기 3 빼기 3 이렇게. 1점 2점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소수 네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니까 이렇게 7이 되겠지. 그래서 2.666 7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라고. 자, 3억 한번 해보자고. 3억 한번 해봐요. 3억이요. 이거 3억은 몇 프로야? 아, 3억이 아니라 저 9억이라고. 딱 9억 썼어. 딱 얼마 나와? 3%. 그래서 9억까지는 3%가 나와, 최대. 그럼 6억부터는 뭐다? 6억 넘어갈 때는 1%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1에서 3%로 세분화 시켰다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뭐만 알면 돼? 6억 초과 9억 이하는 2%다. 작년 답이에요. 2%가 아니라 1에서 3%를 적용한다. 알아들었나요? 이게 답이에요. 계산은 못해도 괜찮아요. 스마트폰 두드려봐야 이게 안 나오면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막 억을 동그라미를 쟁일 찍어. 그 실무에서는 알아야 돼. 알았잖아요. 실무에서 알아야 답을 하죠. 자, 그 다음 4% 하나 만들어. 4% 짜리가 주택이 생겼어요. 밑에 그 빈 공간 있잖아요. 4% 하나 만들라고요. 시행령에서 법이 바뀌었어. X 아래 이거 4%는 4주택 이상. 이상일 때는 무조건 4%를 적용합니다. 가액 안 따져. 4개 이상. 자, 집이 3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를 취득했잖아. 그럼 몇 개가 돼버려. 졸지에 4개. 그럼 이에는 무조건 몇 프로로 간다? 상가처럼 4%로 가는 거요. 아, 이거 3개 있었잖아. 하나 사면 하나는 4%. 두 개 있었지? 어, 집이 네 채 이상은 4%로 간다고요? 아, 3개 있는 가운데 하나를 취득하면 4개잖아. 그럼 이 하나는 완전 투기꾼이야. 4%로 바로 가. 그래서 묘비에 나는 투기꾼이었느라 꼭 적고 죽어야 돼. 아, 좌우간 네 채가 아니었어. 네 채가 아니었다. 하나 있었지? 그 세 개를 취득하면 네 채잖아. 그럼 마지막 취득한 거는 4%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세 개까지는 봐주고 네 채부터는 올해부터 4%로 간다. 그래서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돼? 주택은 하나, 둘, 셋, 넷이야. 숫자 배열이 자꾸 봐야 돼요. 주택은 세율이 하나, 둘, 셋, 넷이라고요. 자, 상속. 자, 이번에는 뭐 받았어? 상속. 자, 농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야? 2.3%. 외는 몇 프로야? 2.8. 외잖아. 이렇게. 이렇게. 농지가 쌓여.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은 천분비로 나와. 근데 왜 이거는 옛날에 취득세가 2%야. 앞에 거는 취득세 세율. 뒤에 거는 등록세 세율이에요. 그럼 뒤에 것만 외워놓고 2만 붙이면 돼. 단 주택은 2%가 안 되는 것도 있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의 법학으로는 관련이 없다. 나머지는 다 2% 넘어.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니까. 그 다음 증여 누가 받아? 비영리. 비영리가 받으면 2.8. 비영리가 아닌 2회 나머지는 다 몇 프로? 3.5.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여받으면 공시가격의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야? 3.5야. 3.5를 모아놔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나야 나 3.5 공시가격에 이걸 모아놔야 등기칠 때 취득세를 낼 거 아니야. 기타 비용까지 하면 약 4% 정도는 평상시에 모아놔야 돼요. 증여받는 거를 대비해서.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몇 프로? 2.8.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등기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합쳐서 취득록세를 합쳐서 이전 등기는 취득록세를 합쳐서 내는 거야 항상.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이렇게.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묶어야 돼요. 분할 등기. 일률적으로 2.3. 이렇게 해서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을 풀 때는 뭐다? 다섯 가지를 구분해. 그럼 증여는 무상이지? 자, 원시를 증여는 무상이잖아. 상속은 상속 따로 있어. 그럼 기부는 어디로 갈까? 기부는 어디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기부는 증여지. 알아들었어요? 그럼 원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또는 신재축 이런 거.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원시로 가는 거예요, 원시로. 자, 이렇게 해서 잘 알아두시고. 자, 밑에. 농지의 범위. 넘기죠. 그럼 니은만 알면 돼요. 니은만 표현. 농지는 꼭대기. 취득 당시 출발이 뭐다? 공부상 지목. 네 개 딱 밑줄 그어요.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로서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해? 실제. 실제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농지입니다. 그래서 기역에 나왔잖아. 똑같아, 기역도. 기역, 논, 밭, 과수원, 출발이마다 공부상. 엔드, 뭐가 붙어야 돼? 실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니까 실제가 안 붙으면 틀린 지문이에요. 실제. 공부랑 일치하잖아.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 나왔다. 나왔잖아. 시험은요, 쉽게 나오면 증여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는 쉽게 나온 거야. 그럼 비영리 사업자가 어떤 자야? 박스. 종교. 할렐루야. 제사. 종교. 할렐루야. 그 다음 2번. 핵교. 핵교. 다 비영리잖아. 자, 3번. 복지법인. 복지 목적. 비영리죠? 이런 게 비영리 사업자예요. 등등등등. 알아들었습니까?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표준세율. 가장 간략한 문제네. 풀어봐요. 암기력 테스트. 자, 원시는 뭐다? 2.8%. 2.8. 그럼 분수로 시험은 나와? 그럼 28이 답이네. 맞아요? 그 다음 상속은 농지야, 외야? 농지니까 2.3. 그럼 23 맞고, 상속은 외니까 28. 매매는 유상이죠? 농지야, 외야? 외야. 4%지. 그 4%짜리 또 하나 있죠? 주택 4개 이상. 그 다음 5번은 뭐랑 같이 간다? 공유. 합유 총유는 2.3, 23.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정리하고 쉬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주택. 자, 여기 유상. 숫자별이 뭐다? 하나, 둘, 셋, 넷. 숫자, 전체적인 숫자. 하나, 둘, 셋, 넷이야. 단 이번에 알아야 될 거.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하면
틀린 답이야. 거래가액에 따라 공식을 통해서 세분화됐다. 그럼 세분화시킨 게 전체적인 거는 1에서 3%까지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1에서 3%까지 가겠다. 그리고 9억 초과는 무조건 몇 프로? 4%. 됐어요? 됐죠? 자, 주택을 4개 취득해서 3개 있다가 하나 취득하면 4개는 몇 프로야? 4%. 상가를 돈 주고 사도 4%. 상가 주택을 4개를 얘기하는 거야. 상속받으면 2.8. 상속받으면 2.8이잖아. 돈 주고 사면 이렇게 가고 상속받으면 2.8. 농지가 아니잖아. 증여받으면 내가 받으면 증여는 3.5. 주택을 증여받으면 비영리가 받으면 2.8 이런 식으로. 자, 유상은 전체적인 숫자별이 뭐다? 하나, 둘, 셋, 넷. 발품을 팔아야 돼. 유상은 하나, 둘, 셋, 넷. 찍어라, 셋, 넷.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상속은 죽었잖아.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아? 38광땡을 잡았어. 5광을 알아야 돼, 세법은. 38광땡. 그럼 38 외워놓고 앞에 2만 붙이면 돼요. 그럼 증여받았잖아. 증여받으면 뭐야? 만세. 아싸, 만세잖아. 증여받았잖아. 그럼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언제 많이 불렀어? 광복절날 8.15. 2만 붙이면 돼요. 증여 언제 받았어? 광복절날. 아, 증여받으면 마음속으로 만세잖아. 광복절. 광복절을 모르는 거야, 신세대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광복절이 되면 6학년 담임선생이 뭐한다? 광복절 노래를 5번 부르고 집에 가게. 나라를 사랑하자.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있다. 교육이 투철한 거야. 그리고 말 안 되는 분은 앞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보라 그래. 못 부르면 부를 때까지 안 보내. 대단한 교육자였어요. 그죠? 지금 그런 거 시키면 학부모가 바로 전화해서 쓸데없는 거 가르친다고. 자, 그 다음 광복절이야. 자, 원시 취득은. 원시 나무에 올라갔다가 팔 부러졌잖아. 팔. 2만 붙이면 돼. 팔 부러졌어. 뭘로 치료해? 이파리. 이파리. 약이 없었잖아. 자, 그 다음 공유 합의 청구는 정치인 누구께? 032. 032. 공하면 032, 032. 앞에 뭐만 붙이면 돼? 23. 좀 유치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저건 자꾸 반복하면서 외워야 된다고요, 이거. 개정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6억 초과 9억 이하가 1에서 3%로 세분화됐다. 출제는 어떻게 나와? 2%다. 땡.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집이 4개 이상. 마지막 하나는 뭐다? 4%로 간다. 가격을 안 타진다. 잠시 쉬었다 하죠.